도봉구 창동의 한 카페. 여느 북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 흉물이던 폐가였습니다. 모 공장의 직원 숙소였지만 공장이 이전하면서 쓰는 사람이 없자 자연스럽게 폐가가 됐습니다. 수십 년 방치되던 폐가는 주민들이 꺼리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동네 사랑방입니다. 폐가의 변신을 이끈 건 30대 청년 조인우 씨. 당돌한 도전은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. 제가 살던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곳에서,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이제 가치로서의 정당성,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계속 지나다는 곳이었고,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고, 그냥 놔두기에는 좀 아까운 땅인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됐죠. 폐가가 번듯한 북카페가 되기까지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마음이 맞는 친구 3명과 뜻을 모았고 오랜 시간 준비 과정을 거쳐 자금을 모았습니다. 폐가의 건물주를 설득해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고 청년들의 노력에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. 공사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부,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공사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자금들을 계속 만들어냈죠.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.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 또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, 이 의자도 어떤 분이 기부해 주신 거예요. 카페 지하는 강의실과 공방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재능 기부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지역이 활력을 찾고 고유의 색깔을 입도록 돕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. 이 마을만의 독특한 그 성격들이 있더라고요. 성격들이 있고, 그리고 창동이라는 지역이 베드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, 그리고 쉬면서 뭔가 가치를 가족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. 마을을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드는 곳으로. 지역의 골칫덩이를 활력의 싹을 틔우는 공간으로 바꾼 청년의 용기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향후 뭐 10년?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 지금은 아무도 어떻게 보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카페지만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재능들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좀 문화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TBS 박철민입니다.